제 영상 보시고도 가입 안 한다 보면 그분들은 노후에 노후 대비 잘한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보호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즘에 연금 뿐만 아니고 치매, 노인 복지, 시설, 요양, 의료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뭐 치매보험, 흑이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요즘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국내 모든 보험회사가 재가급여죠. 우리가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죠. 대표적으로 뇌혈관 아니면은 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스, 중풍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 요양 등급이 신청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분들은 노인성 질환 21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11%는 국가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쓰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내가 몸이 불편해요. 질병이든 상해든 뼈마디, 척추, 교통사고, 치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65세 넘으신 분들은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요, 국가에서 인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그런데 몸이 불편하면 점수를 매기죠. 여러 가지 머리, 뭐 인지, 아니면 지금 뭐 며칠인지, 혼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욕구조사, 여러 가지 조사를, 여섯 가지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요. 45점 미만은 인지 지원, 45점에서 51점은 5등급, 치매 등급이죠. 51점에서 65점은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은 95점 이상이었죠. 그만큼 정말 심한 사람은 1등급, 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저 4등급, 5등급은 치매니까요. 그런데 치매 등급 중에도 45점 미만이 있어요. 그거를 6글자로 보다 인지지원 등급이다. 자, 일단은 보험회사에서는 재가급여라고 하면 1등급도 5등급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내가 요양원에 입소했다. 1, 2등급을 받아야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고 3, 4,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내가 치매 환자 혹은 치매가 심각해서 아니면 나를 가족들이 돌볼 수 없을 때 가족이 지방이나 해외나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내 집안이 정말 열악해서 내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 이 셋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지만 3, 4,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웬일이야. 자, 5등급도 손해율이 높지만 45점 미만이 뭐라고 했죠?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인지지원 등급은 받으면은 지금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놈의 손해율. 손해율은 뭐죠? 보험금이 지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인지지원 등급 받았을 때는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 출시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올해 24년 초에 DB생명에서 인지지원 등급으로 인해서 주야간 보호센터, 흔히 다른 말로 데이케어 센터, 다른 말로 노치원이라고 하죠. 노인들이 가는 유치원, 노치원에 가면 매월 한 번만 가도 30만원이죠. DB생명에서 10년간 보장을 해주는데요. 웬일이야. 자, 8월 달에 네, 동양생명에서 인지지원 등급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 데이케어 센터에 월 1회만 가도 50만원.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사망시까지 50만원이 평생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상품이 나와서 정말 8월달이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죠. 원칙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8월 말날 판매가 종료가 돼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입을 하고 있고 동양생명에서 한 달 동안 무려 25억 이상 매월 신계약을 정말 어마무시한 25억이라는 신계약을 했어요. 그 중에서 1억은 제가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8월 달에 그 정도 했지만 아직까지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9월 11일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 딱 2주간
9월 10일까지만 동양 재가급여, 치매 담은 동양생명, 이 인지 지원금이 50만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라는 거. 언제까지요? 9월 10일까지만. 자, 그래서 저 오늘 보호망이 국내 최초로, 그리고 정말 앞으로 뭐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손해율을 감안하고 만든 동양생명의 인지지원등급 170만원. 거기다가 DB생명 올해 초부터 뭐 나름 팔리긴 했지만 인지지원등급 데이케어센터 노치원에 갈 때마다 10년간 30만원, 170만원 동양과 DB생명 30만원 합의, 인지지원등급 갈 주야간보호센터 복지 주야간보호센터 노치원 갈 때마다 매월 200만원, 11년이면 2,400, 10년이면 얼마죠? 2,400, 2억 4천, 10년 2억 4천, 20년 4억 8천,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DB생명과 동양생명 인지지원등급 노치원 갈 때마다,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갈 때마다 월 200만원, 1년이면 2,400만원, 10년이면 2억 4천만원 받을 수 있는 정말 미친 대박 플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 보호망도 그전에는 손해보험 매출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생명보험사들이 정말 미친 대박이에요. 왜냐? 암보험, 재가급여, 뇌질환, 심장질환, 질병수수비 뭐 300, 400, 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비록 질병수수비 100만원짜리 나왔지만 생명보험에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비하면 깨깨갱. 네. 자, 일단은 65세 이상, 여기 보시면요, 65세 이상 고령층, 점점 인구는 초고령화 사회. 제가 나중에 지금 어저께 뉴스도 그랬잖아요, 국민연금 앞으로 개정을 할 거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40대 초반인데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민연금 열심히 내야죠. 자, 치매 환자 수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4년 전에 84만 명이 지금 100만 명,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한 110만 명 될 수도 있겠네요. 자, GAE 보험회사에서도 치매보험 신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7월까지만 해도 17,000건인데 웬일이야. 동양생명,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약 4만 5천 건 이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지지원등급. 우리가 인지지원등급은요, 1등급도 5등급, 장기요양 등급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6등급도 아니고 0.5등급도 아니에요. 인지지원등급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 인지지원등급은 1, 5등급처럼 복지용구,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뭐 복지용구 여러가지 6가지 항목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 혹은 노치원 혹은 데이케어센터로 가죠. 여기만 이용이 가능해요. 예, 여기만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물론 월 1회만 갈 수는 없어요. 연 월 한 15회, 10회는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월 한 번만 가서 갔다는 입증서류만 증빙을 해도 200만원, 20만원 아니에요. 저 보호망, 예, 저 스케일 큽니다. 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 그리고 10년간 약 2억 4천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24년 초부터 판매가 되었던 DB생명, 당신 곁에 치매 간병, 어우, 치매 있으면 다 떠나죠. 당신 곁에 치매 간병으로 연령 무관하게 매월 30만원, 최저보험료 만원이고요. 납입 면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도 되고 최소보험료 만원이에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이용시에 10년만 돼요. 보장이 10년만. 이게 좀 단점이죠.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니까 10년만 되지만 일단은 30만원씩 10년간 나온다. 네, 연 360, 10년 3,600. 다음은 동양생명이에요.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그래서 9월 10일까지만 매월 50만원씩, 66세 이상은 20만원 반토막되는데요, 이렇게 해서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치매보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이나도 있고 삼성도 있고 메트라이프도 있고 KDB도 있고 동양생명도 있고 DB생명도 있고 흥국생명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매출이 있는 게 동양생명. 왜? 종신토로 보장이 되고 보험,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장은 좋고 보험료 내려가면 끝이죠. 거기다가 1호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일단은 DB생명에서 인지저 등급 10년간 30만원 나왔지만 동양생명은 죽을 때까지 사망시 때까지 50만원짜리가 인지지원등급이 나왔어요. 요 두 개로 가입하면 보험만 80만원 아니야? 아니에요. 200만원 매월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추석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노지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받고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가지 사회가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매주 뭐 두세 번씩 가게 되죠. 하지만 매월 한 번만 가도 일단은 동양생명에서는 얼마 나온다? 노치원,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가면 170만원. 네, 매월 170만원. 플러스 DB생명은 얼마 나온다? 30만원. 그래서 일단은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20만원, 장기요양 등급 1호 등급만 받아도 2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1호 등급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 1호 등급 받아도 노치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100만원 또 나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120. 그런데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같이 받아서 주야간 보호센터,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 밖에 못 가요. 그래서 노치원 가게 되면 요 세 마리 티가 합산해서 얼마다? 170만원. 170만원 매월 받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DB생명 같은 경우는 최소 보험료 만원이에요. 나머지 특이야 1호 등급도 넣으면 좋겠지만 이건 다 빼드렸어요. 그래서 주계약과 데이케어 센터 10년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 두 마리만, 그래서 30만원, 데이케어 센터 10년간, 그래서 170만원 플러스 30만원, 합이 200만원. 매월 노치원 한 번만 가도, 노치원 가서 원장 선생님 눈빛만 봐도 200만원 매월 따박따박 연금처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1년이면 2,400, 10년이면 2억 4천, 20년이면 4억 8천만원. 가입 안 할 전혀 이유가 없겠죠? 미친 대박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도 가입 안 한다 보면 그분들은 노후 대비 잘한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영상 보고도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아, 정말 실수 있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다. 이렇게 저 보호망이 극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생명에도 함께 가는 치매보험이 있지만 돌봄, 로봇, 시니어 케어 여러 가지 담보가 있는 거지 노치원, 주야간 보호센터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 가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 건 가입시켜줘야 나를 위해서. 왜냐? 노후에 부모님이 정말 돈이 많이 없는 이상은 노후 용돈, 여러 가지 병원비 누가 커버하죠? 자식된 입장에서 자식이 준비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급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니 그러다가 보험회사 망하는 거 아닐까요? 여태까지 보험회사 망했다 할지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했어요. SK생명 2005년에 망했지만 미래셋이 인수했고요. 옛날 신동아 없어지면서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이, 네, 동양화재가 없어지면서 메리츠화재, 금융감독원이 그거는 가만 안 놔둬요. 망한다 할지라도 다른 회사가 인수한 거죠. ING 망해서 신한라이프가 인수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 연금보다 좋은 재가급여 중복보장 정말 가성비 하나는 쩔어요. 쩔어. 네. 자, 그러면은 상품 내용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함께 50세 남성 여성, 6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대국민 유행어 휘르륵. 자, 판매가 됩니다. 9월 11일 먼저 사망보험금 100만원, 그리고 1호 등급으로 인해서 1호 등급 어떤 등급을 받든 간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해도 100만원 나온다. 거기다가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위에는 1호 등급인데요 밑에는 1호 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데이케어 센터 이용하면 50만원, 합이 얼마죠?
150만원. 거기다가요, 1, 2등급. 네. 그래서 1호등급이 아니고, 장기요양 생활자금이죠. 이건 뭐냐면, 위에 거는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 지원등까지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연구, 이런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용을 해야 보험금 150만원이 나오는 거고, 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용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20만원씩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 세 마리 다 같이면 얼마죠? 170만원.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이용하면 170. 데이케어센터 말고, 나머지 주야간 말고, 뭐 복지연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이용하면 요 밑에 이렇게 120만원.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밑에는 보험료가 3,900원인데요. 1호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차후에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이 3,900원 아까우면 납입 면제 없어도 되지만, 타사는 1호 등급 시에는 납입 면제 특약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3,900원 스타벅스 커피값 한 잔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1호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30년이나 90세. 왜 납입기한을 길게 했냐면, 20년으로 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요. 30년으로 하다가 1호 등급 받으면 보험료를,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납입기한을 길게 했어요. 보험료 비갱시형으로 88,097원. 요렇게 가입하시면 170. 주야간보호센터가 170. 주야간보호센터 외 나머지는 1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다음이에요. 다음은 DB생명. DB생명은 여기서 보면 10년나 95세. 아니, 동양생명은 30년나 90세인데 왜 이렇게 저렴해? 네, 일단은 DB생명은요, 최소보험료가 만원이에요. 최소보험료가. 이 장기요양 데이케어센터 30만원씩 몇 년간? 10년간. 그래서 120회. 그럼 얼마죠? 3,600만원.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 노치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용하면 30만원씩 120회 3,600만원 나온다. 그래서 10년 납. 이 10년 납입으로 해도 되는데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래서 10년 납입으로 1,850원. 이게 납입하고 95세까지. 매우 저렴하죠. 요거는 인지지원등급만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에 30만원. 나머지 1호 등급도 원하시면 중복가입 중복보장 되는데, 굳이 정말 굳이 보험료 아깝기 때문에 동양생명의 1호 등급이랑 그 다음에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170만원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여기서 1호 등급 넣으셔도 되지만, 굳이 보험료 비싸다 보니까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센터, 그리고 노치원 갈 때마다 30만원, 10년간, 그래서 도하기 동양 170만원, 합이 얼마죠? 200만원 매월 따박따박.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5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88,000원이죠. 88,000원에서 DB생명 만원. 예, DB생명 만원. 그래서 9만원 납입하고, 중간에 1호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받고, 그 다음에 평생 200만원씩. 200만원씩 1년이면 2,400만원, 10년이면 2억 4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0세예요. 60세 여성.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30년나 90세, 사망보험금 100만원, 1호 등급 6가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연구, 그 다음에 단기보호 이렇게 운영하면 6가지 항목 중에 매월 한 번만 이용해도 100만원. 그 다음 밑에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하면 50만원, 합이 150만원, 거기다가 장기요양 등급 1등급 또 5등급, 어떤 등급을 받아도 평생 20만원, 그래서 합이 얼마다? 170만원. 네. 자, 170만원. 거기다가 납입 면제. 1호 등급 받으면 27,000원 내놓고 납입 면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안 내도 돼요. 27,000원 비싸면 빼셔도 돼요. 그만 13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납입하시면 주야간보호센터 인지지원 등급으로 노치원 갈 때마다 170만원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받고, 1호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네. 그리고 DB생명이에요. DB생명 6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10년 납 95세 만기로. 그래서 주기와 사망보험금 넣어놔드렸고, 데이케어센터
다른 말로 노치원, 또 다른 말로 뭐죠? 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매월 이용하면 30만원 곱하기 한 달 곱하기 10년간 120회, 그래서 3,6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4,764원 최저 보험료가 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호 등급 동양생명과 추가적으로 여기 넣으셔도 중복가입은 되지만 굳이 보험료가 비싸니까 DB생명의 큰 장점은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에 30만원 10년간 나오는 거, 요게 가장 장점이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40대 후반인데 요즘 너무 깜빡해서 걱정이에요. 40대가 가입하기 너무 빠를까요? 전혀 네버 네버입니다. 네버 네버. 요즘에 40대도 미리미리 가입을 많이 해요.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40대도 젊은 층 알츠하이머나 초록이 치매 많이 걸리거든요. 동양과 DB 가입하여 네 제가 급여 끝판왕 노치원 혼합설계 묶고 따블로가 맞아요. 아버님 어버님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 모 노치원 갈 때마다 200만원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플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 상담 보험가입 사후 보상관리 보험금 청구 한 방에 해드릴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보.